이번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이에요. 코딩이고 이번 시리즈는 어디에 속하느냐니까 여기 우리 커리큘럼이잖아요. 커리큘럼에서 이거예요. 오픈에시 플랫폼 되잖아요. 이게 아마 카이스트인지 아니면 애트리, ETRI 전자통신연구원인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어디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진행할 세미나의 주제 로서 지금 사전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수업은 대학 2년차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과목들, 그죠? 요런 과목, 특히 왼쪽에 있는 네 개 있죠? 요 과목들에 대한 강의들을 다 들으셨어야 돼요. 요걸 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있던 요걸 또 수강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요걸 수강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요걸 또 수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거 프로그래밍인데 있을 거는 세 가지 언어를 써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진행합니다. 요 프로젝트 OP 플랫폼 코딩이죠. 그러니까 이 코딩은 첫째는 Cycle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Node.js 프레임워크. 그게 중급 여기 있군요. 중급 4년차에 있는 CycleJS. 그죠? 이게 지금 링크가 안 걸려 있네요.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Advanced Node.js, CycleJS 수업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CycleJS를 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있는 요 수업을 들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요 수업을 들었다는 말은 그 이전에 있는 요 수업들을 봤다는 거죠. Angular라든가 Python 기초라든가 RxJS 수업을 들었다는 거고 그건 역시 이전에 있던 이런 Node.js라든가 Lodash 그리고 Mocha라든가 이런 수업들 VS Code와 VS Code for Web 이런 수업들을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 수업을 들었다는 말은 또 여기 있는 수업들을 봤다는 거겠죠. 이건 초급 4년차 수업에 있는 App Invent, HTML5, CSS Grid, JavaScript, TypeScript, Node.js, Webpack, NPM 이런 수업들을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여기 있는 수학 관련되는 수업들, 영수통합, 수학이 많이 쓰이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초급 1년차부터 수업이 쭉 있죠. 숫자와 논리부터 해서 영국부 기초, 영수통합 이러한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나중에 이 수학들이 어디에 캘큘러스 고등수학이죠. 이런 고등수학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 부분은 여기 일단 개념 설명을 하고 코딩하고 개념 설명하고 코딩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프레젠테이션 숫자가 보다시피 300개 훨씬 넘어요. 거의 400개 가까이 돼요. 그 페이지가. 물론 이제 뭐 짤막짤막하니까 그렇게 분량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일단 400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코딩 개념 설명하고 실제 코딩 들어가고 개념 설명하고 코딩하고 이렇게 진행할 텐데 뭘 코딩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걸 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2년차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드리고 뭘 코딩할 것인지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코딩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씩 다 링크를 걸 거예요. 센트럴 은행,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시중은행, 시중은행들을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보험사, 증권거래소, 뭐 줄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대략 지금 시범적으로 30개 정도를 잡아뒀어요. 여기 있는 것을 다 채워나갈 겁니다. 채워나가는데 센트럴 뱅크 한국은행을 완전히 코딩하고 난 다음에 뱅크로 넘어가고 또 완전히 코딩해서 인슈런스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코딩의 골격을 잡고 계속 잡아나갈게. 한 바퀴 뺑 돌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또다시 골격을 추가하고 다듬고 또 나가는 거죠. 이게 한 바퀴 30개잖아요. 30개 다 돌고 나면 또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코드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사이클 뱅글 돌 거예요. 시즌 아마 5번 정도까지 한 번 도는 것을 시즌 1이라고 한다면
시즌5까지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시점이 2018년 7월 18일인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019년 7월 18일 정도면 5바퀴를 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바퀴를 돌면서 첫 번째는 CycleJS로 다 잡을 거예요. 잡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로 다 코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죠? 루아 강의도 올라가 있죠. 루아 볼까요? 아름다운 언어 루아 있잖아요. 요 루아로도 코딩하고 루아로 코딩한 다음에 또 이어서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로 또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어로 한번 코딩을 해볼 거예요. 세 가지 언어가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비교도 해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강의들을 다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2년차 수업인데 여기 있는 모든 수업들 지금 과목들이 뭐 수백 개의 과목들이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정말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의 과목들이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쭉 다 이어져서 올라오잖아요. 요거 이 모든 과목들 이 모든 과목들이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을 코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에시 플랫폼 요걸 위한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예, 한번 보시죠. 같이 예, 첫 번째 항목부터 해서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근데 상당히 방대하고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코딩하는 거예요. 한국을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코딩된다 그러면 한국이 코딩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를 다 코딩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를 코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말하는 그런 한국을 코딩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섹션별로 나눠져 있어요. 섹션 1 해서 오픈에시가 무엇인지 쭉 나와 있고 다음에 또 섹션 13번 해서 Justice Infra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죠. 사법 시스템을 오픈에시에서 플랫폼에서 바라보는 사법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항상 마지막은 Show me the code 코드를 한번 보자. VS 코드로 실제 코딩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 섹션이 마쳐지고 다음 섹션 메디컬 인프라 의료 인프라죠. 그죠? 인프라는 다 인프라니까요. 인프라 말은 반복할 필요 없겠죠. 메디컬 같은 경우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바라보는 메디컬 인프라가 무엇인지 그죠? 그걸 또 쭉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은 실제 쇼미더 코드 코드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이런 걸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 그것들을 실제 제가 골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의료 인프라를 코딩하는 것 자체가 짤막하게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굉장히 그 자체로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다 뽑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지금 수업은 이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서 지금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30개 정도의 인프라 각각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고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인프라를 실제로 코딩하는 것. 그죠? 여기서는 맛보기죠. 맛보기로 코딩의 골격을 살펴보는 거고 맛보기 외에 실제로 코딩하는 과정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쭉쭉쭉쭉 채워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당히 방대하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간략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1번 에피소드 1번에 들어가기 전에 오픈에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 프레피스라고 그러나요? 서문객입니다. 자, 오픈에시 들어가기 전에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휴먼 프로그레스 여기 있죠. You are here.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만 년간, 수십만 년간 인류는 이렇게 천천히 진보를 해왔습니다. 수십만 년 아프리카에서 거기 최초의 인류 화석, 그리고 중국에서 200만 년 전에 석기시대 유물, 몇백만 년이죠. 몇백만 년간에 걸쳐서 인류가 서서히 진화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휙 스카이로켓 되는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근접한 곳이 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바로 여기 딱 꺾이는 부분이에요.
달리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것은 어떤 사회지도정, 사회지도층이 이끌어왔죠. 그래서 뭐 교수라든가 또 누가 있나요? 고급 공무원, 정치인, 기업가, 유명한 의사나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고급 전문직 직종들 이런 분들, 교수와 교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가 바뀌었느냐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디벨로퍼들이죠. 개발자들, 디벨로퍼들이 그 사람들을 코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이 시점 어떤 시점이냐니까 지금까지 사회를 이끌어왔던 그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직종들을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픈에이지 플랫폼은 바로 그러한 코딩을 위한 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제3세계, 그죠? 제3세계라 그러면 언더 디벨롭드 월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저소득 국가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캄보디아, 뭐 라오스, 뭐 소말리아 같은 아주 막장 국가도 제3세계에 들어갈 거고, 이디오피아라든가 뭐 나이지리아라든가 하여튼 한국보다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국가들, 전 세계 국가의 90%가 이 제3세계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90%까지는 아니겠네요. 80% 정도. 이러한 국가들에게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 한국의 법률 시스템,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정치 시스템,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원샷에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북한은 한국에 있는 국세청도 없고, 한국에 있는 특허청도 없고, 한국에 있는 은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 한국에 있는 모든 그런 병원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원샷에 2, 3년 만에 그대로 세팅해서 동작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것이 오픈에이지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 한국의 의사가 5만 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인구 대비로 한다면은 약 3만 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할 텐데, 2만 7천 명 정도, 2만 5천 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겠죠? 2만 5천 명 정도의 의사를 어떻게 구해서 북한에다가 한국과 같은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겠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오픈에이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의 의사를 코딩하는 거예요. 코딩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코딩하는가를 지금부터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 수업들입니다. 요 수업들 중에 하나가 의료 시스템이죠. 의료 시스템 분야에서는 의사를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실제 코딩하는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픈에이지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세계들, 북한을 포함하는 제3세계에다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은행이라든가 심지어 식당이나 뭐 떡볶이집이나 오뎅 붕어빵을 구워 파는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원샷에 만들어내자는 거죠. 만들어내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AI 코딩, 블록체인 하여튼 코딩 방식이고, 두 번째는 로보틱스. 로보틱스와 코딩, 소프트웨어 두 개를 결합해서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툴을, 그죠? 그러한 툴을 뭔가를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도구잖아요.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도구를 우리가 구성했는데 그게 오픈에이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오픈에이지 플랫폼을 만들어내려면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머신러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 아트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것도 디센트럴라이즈다. 그죠? 중앙집권적인 권력이나 근환 없이 민주적 방식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 블록체인 기술의 정점, 꼭지점에 있는 것이 오픈에이지입니다. 오픈에이지보다 더 발전한 블록체인 기술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있을 수 없느냐 하니까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 기존의 코딩 패러다임,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나 FRP,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러한 코딩 패러다임으로는 그러한 코딩,
의사를 코딩하거나 변호사를 코딩하거나 뭐 교사를 코딩하고 이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래밍 기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머신러닝, 스테이트 오브 아트,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인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 뭐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것은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AC는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대문자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Complete. 왜 완전하다는 거죠? 더 이상의 블록체인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의 블록체인이 나올 수 없느냐 하니까 마이너스를 한 거예요. 블록체인으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이미 마이너스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뺄 게 없어요. 비행기에서 날개를 마이너스 하듯이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마이너스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의 진전된 기술은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그럼 그런 오픈AC가 그럼 다른 블록체인 기술보다도 그렇게 우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이 아니라 코드로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코드로 입증합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그죠? 사람이 없이 자동차 스스로 자율주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에요. AI,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을 쓰지 않고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오픈AC입니다. 놀랍죠? 오픈AC만이 머신러닝 없이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블록체인 기술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스리움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뭐 별의별 블록체인 기술들이 다 있죠. 해시그래프도 있고. 하지만 오픈AC만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픈AC의 성능을 입증할 가장 완벽한 입증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증표가 되겠죠? 그래서 오픈AC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어떤 종류의 조직이든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든 간에 그것을 리빌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리빌드를 할 수 있는 툴로서 개발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해서 모든 조직을 하나의 글로벌 오토노머스 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의 부분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한국에는 전문대학하고 대학하고 합쳐서 한 400개 정도가 있어요. 400개 정도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 이름도 달라요. 어떤 건 서울대학이고 어떤 거는 카이스트고 어떤 거는 무슨 뭐 제주대학이고 이름도 다른 다양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대학들을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대학의 부분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제주대학을 마이너스, 제주도에서 제주대학을 마이너스하고 제주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학습자들이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사이버 대학의 학습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존의 제주대학은 뭘 하느냐? 사교회장, 학생들이 만나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논의하는 모임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기존의 모든 대학들을 하나의 어떤 세계적인 대학의 부분으로 통합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들도 한국에 수천 개의 병원들이 있어요. 병의원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5만 명의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한 병의원들도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병원에 부분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병원과 그러한 대학들이 기존의 대학과 병원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니까 오토노머스하다는 거죠.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할 때의 그 자율주행, 그때의 오토노머스입니다. 자율주행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율주행,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좀 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 스스로 결정하고 시스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그러한 조직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사람이 완전 배제되는 건 아니겠죠. 자, 오픈SCP와 오픈SCP 플랫폼은 완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SCP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모듈들은 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오픈SCP에서 작성하는 모든 코드들, 여기 있는 코드들, 엄청난 코드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코드들 역시도 다 오픈소스로 공개될 겁니다. 오픈SCP는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마이너스한 기술입니다.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을 주관해요. 오픈SCP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플랫폼. 오렌지 색깔로 할까요? 오픈SCP 플랫폼은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마이너스하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을 하나 추가했고, 또 새로운 웹 아키텍처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웹 아키텍처 이 부분들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또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웹 아키텍처. 이렇게 됩니다. 글자 크기를 통일하겠습니다. 30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4 하면 돼요. 4 테크놀로지. 그것이 오픈SCP 플랫폼입니다. 네 가지예요. 블록체인 기술, 머신러닝 기술, 코딩 패러다임, 웹 아키텍처. 요 네 가지가 오픈SCP 플랫폼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오픈SCP 플랫폼을 실제로 구성해 나가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수천 개의 코드 펑션들이 있어요. 그 펑션들 각각의 임플멘테이션을 작성하는 것이 여기 있는 시리즈들 각각을 채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픈SCP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커런트 기존의 국가에서 어떤 하나의 국가에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리스트럭처, 리모델링, 그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네. 리모델 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육 인프라를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로 바꿔, 컨버트, 변환하는 툴이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국가에서 그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툴이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가 있나요? 국세청도 있고 특허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있는 국세청과 특허청 이런 조직과 기관들을 새로운 형태의 국세청과 특허청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국세청과 특허청이 없는 그러한 국가에다가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툴이기도 합니다. 오픈SCP 플랫폼 코딩입니다. 이 코딩 OP 코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OP 코딩은 ongoing 프로젝트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거고, 완전히 동작하는 모형은 2020년도, 올해 2018년도잖아요. 대략 1년에서 2년 그 사이 기간 사이에 완전히 동작하는 모델이 세상에 놓게 될 거고, 이 완전히 동작하는 모델이 놓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조직들, 국가 조직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감사원이라든가 뭐 교육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오픈SCP 플랫폼 기반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어서 오픈SCP 플랫폼의 섹션 1, 오픈SC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건 역시도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